이런 상황이면 임원 회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? 작성된 글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. 회사 차원에서 법무팀 대응을 건의드립니다. 어차피 작가 하나 잘라내면 끝낼 일, 회사 명예까지 걸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? 이번 기회에 웹툰팀을 바로 정리하시는 게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, 대표님.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왜곡된 사실을 정정하면 될 것을! 왜곡된 사실이 섞여 있었다고 해도 신대륙 작가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었던 건 맞잖아요. 설마 팀의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? 대표님! 그 작가 이번에 영상화 계약도 하지 않았어요?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를 지켜줄 방법도 없는 거야.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증명할 자료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. 어? CCTV 영상은 못 구했지만 현장을 돌아봤을 때 목격을 했다는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. 응? 그럼 그 목격자들 영상을 받아올 방법은 있는 거고? 그러니까 진작 보고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잖아. 어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웹툰 마녀입니다. 네,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는 건 처음이라 네,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입니다. 8월 16일 오후 3시 25분경 연주 교회 앞 거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. 혹시 영상이나 사진 있으신 분들은 네온 웹툰 SNS 계정으로 연락을 드리면 웹툰 마녀가 어떻게 알고 도와주지? 사실 내 동생이야.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. 그래. 네, 그 도움을 주신 분들 좋은 이야기 못 들을 수도 있는데 동생은 감사하네. 구독자 수 줄어도 상관없으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. 채널에 애정도 많은 애가. 피해 안 주려면 제대로 밝혀야겠다, 진상을. 그래야지. 아까 마음이 너가 작성한 글도 그 사이에 꽤 공유됐어. 그래? 그러면 SNS나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좀 해볼까? 사진이나 영상 올라올지도 모르니까. 연주교회. 연주교회. 나 핸드폰 찾을게.